네, 여러분, 오늘은 노래 딱 하나로 투자의 정석을 깨우쳐 드릴 겁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더 재밌고 쉽게 올바른 투자를 배우고 싶으면은 제 무작정 따라하기 VOD 스터디에서 확인하시죠.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요 보통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 배우잖아요. 자 오늘은요 노래를 통해서 투자를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At Seikota 다 윕소송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요 노래가 뜨거든요. 자 일단 At Seikota가 누군지 좀 일단 밝히고 넘어가야겠죠. 이게 그 투자자를 중에서 지금 현존 최강 투자자는 제가 보기엔 마크 미너윈인 것 같고 역대 최고 투자자를 따진다고 하면은 At Seikota가 최소한 top 5 안에는 들어갑니다. top 1일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 명함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총 수익보다는 수익률을 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At Seikota는 돈을 막 불릴 때 고객 돈을 몇천불을 몇천만불로 불리고 이제 만배 불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계의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60년대 말에 처음 퀀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추세 추종이라는 게 되는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컴퓨터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막 IBM 컴퓨터에 막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전략을 몇백 개 백테스트를 하고 막 그랬대요. 물론 그런 건 요즘은 그 1시간만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대요. 해보니까 추세 추종 이게 되는 거네. 아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50년 넘게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노래를 만든 이유가 그분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겠죠. 이미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다 알려져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도대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내가 노래라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그만치 14년 전에 이걸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중에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모든 음악을 금지하고 이 노래만 듣게 만들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12년 동안 음악 시간을 무조건 이 노래만 듣고 토론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은 투자에 대한 모든 것, 특히 개별주 투자에 대한 모든 거를 한 방에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 100번, 한 1000번 정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참고로 그 휩소우가 뭐냐. 휩소우라는 거는요.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추세가 형성될 때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추세가 계속 가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추세가 꺾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절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휩소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 추종하는 사람한테 가장 괴로운 부분이죠. 추세를 탄다고 했는데 추세가 꺾여버렸어.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 그게 휩소우입니다. 근데 이 노래 에센스는 휩소우를 버티고 견디면은 큰 추세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안겨주리라 뭐 이런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주 흥겹죠 노래가. 자, 첫 번째 레슨입니다. 우리는 휩소우를 얻어맞으면서 좀 짜증이 나겠지만 제대로 된 추세가 한 방 나오면은 그 작은 손실을 전부 다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자, 아름다운 두 번째 레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올라탔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추세를 끝까지 타는 겁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추세를 타가지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먹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추세가 계속 가면 끝까지 그거 올라타가지고 때에 따라서 3배, 5배, 10배도 벌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세 번째 레슨입니다. 자, 추세를 타가지고 돈을 벌면 잘 되는 건데, 근데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그럴 때 우리는 손절을 합니다. 그렇죠.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레슨입니다. 자, 우리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는 리스크가 제대로 됐으면은 돈이 잘 벌리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은 돈이 절대로 벌리지 않는다가 첫 번째 서브 레슨이고, 두 번째 서브 레슨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제 뭔가 시장이 휘청여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아주 키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노래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완전히 동네 할아버지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1946년생이시고 아마 이 노래를 만드셨을 때 60대 중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이 노래에 투자에 필요한 레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흥겨워 이거. 아, 자, 이 노래 하나면 돼, 하나면 돼. 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레슨입니다. 자, 추세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에서 고점을 갱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번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차피 그 고점 밑에는 익절 포인트를 우리가 미리 잡아놓았기 때문에 익절 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되면은 그걸 무조건 따라가고 익절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팔지 않는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추세를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레슨입니다. 이게 추세 추종을 하다 보면은 꽤 안 풀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드로우다운이라고도 하죠. MDD 잘 아시잖아요. 맥시멈 드로우다운. 자, 그래서 계속 안 풀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우리 계획대로 쭉 밀고 나간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한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전략이 안 먹히면은 그 전략을 버리고 딴 걸로 가려는 유혹에 많이 휩쓸리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거라라고 또 아주 키 레슨을 하나 선사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일곱 번째 레슨이거든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나오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핫 뉴스, 그러니까 뜨거운 정보가 나타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핫 아이템 그런 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거는 그냥 곧바로 쓰레기에 갖다 버린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뭔가 어디서 정보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 유튜브가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인사이더가 되었든, 자, 그런데 그런 정보가 쓸모가 있다 없다, 쓸모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듣자마자 쓰레기로 갖다 버려라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 레슨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러스를 그 마치면서 이 노래는 끝이 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죠. 지금 제가 감정이 좀 메말라서 그렇지 감정이 제가 풍부하다면 이미 벌써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일단 이 노래를 하루에 한 300번 정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할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번씩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설한 내용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고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 무의식에서 탁
들어올 겁니다. 아,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에트세이코타의 7개 레슨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편으로 제가 존경하는 에트세이코타의 휩소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편 너무 색다르고 좋지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가들의 멋진 투자 전략들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전략 그리고 제 전략과 함께 한층 고수로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